지난번에 우리가 신락원, 복락원 시리즈에서 제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제단이 이제 성막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더 자세해졌다고 그럴까? 이 성막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제단에서 성막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이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제단 그냥 가지고 계시지 뭐. 제단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단을 사용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성막을 요구하셨을까? 실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가죠. 성막이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더 확대된 개념으로 성전까지 가는데 왜 제단에서 성막으로 가셨을까?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왜 그냥 제단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게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도 첫째, 1번, 하나님도 저기 가끔 지루함을 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큰 거를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실용적 의미예요. 실용적 의미. 왜 그러냐면 제단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가족에서 조금 발전해서 한 부족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으로 갈때 70명이 갔어요. 그렇죠? 70명이 간한 부족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작년만 60만이니까 우리가 한 200만 잡잖아요. 200만 명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부족의 하나님이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팔레스타인의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뭐 저기 고조선에 있는 단군에게, 저뭐 아메리카 랜드에 있었던 한 인디안에게 이렇게 막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점진적 계시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브라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때한 가족, 한 부족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사이즈가 실용적인 의미에서 practically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더큰 예배 장소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이것도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해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실용적인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데서부터 아, 이것도 참 자유하구나. 예를 들어서 가족이 식구가 늘었으면 원베드룸에서 부부가 살다가 애가 생기고 그러면 투베드로 이사하고 또 애가 늘면 쓰리베드로 이사하는 것. 이건 오해는 마세요. 저희 집에 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다섯 대예요. 저희 집만 다섯 대예요. 이거 가지고 또뭐 성토대회 하실래요? 네? 어떡하겠어요? 드라이버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다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대 가지고도 됐어요. 그런데 두 대가 필요하고 세 대가 필요한 이런 실용적 의미요.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실용적 의미를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데 너무나
실용적 의미를 세속화해서 부가 아니라 빈한 거를 미화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를 미화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우리 베델교회 교육. 왜 사람들이 자꾸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50명 목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모이는 50명 목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베델교회까지 와 있어요. 제가 50명 목회했을 때는 스스로 서바이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웃 교회에서 저 생활비를 보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 지역은 선교 지역이다. 학생들이 일불 이불 헌금하는 거 가지고 목회자가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줬다니까요. 저는 도와주는 헌금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돈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돈 주는 게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니에요. 이돈 주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 받는 게더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헌금을 하고 남 도와줄 때 진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베푸는 폼이라도 나고 기분이라도 좋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라도 있죠. 받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굉장히 페어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용적 의미로 옮겨진 거예요.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프랙티컬 의미예요. 한 부족의 하나님이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나중에는 한 국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서 성막으로 갔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계시적인 의미인데, 아니, 계시 성취예요. 약속 성취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 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한 부족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지는,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점진적 차원에서 성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계시적 발전적 계시에서의 차원, 발전적 계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practical, 실용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적인 차원이고요. 창세기 12장. 세 번째는 발전적 계시 차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단은요, 지난주 배우신 여기 앞자리에요. 한 10석은 있어요. 10석. 혹시 자리가 없으신 분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셔도 아무도 눈총 안 주기. 오케이. 그 보면 제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 임재가 경우에 따라만 나타나요. Occasional God's presence.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Occasional God's presence. 근데 성막은 이게 발전적 계시라는 의미에서 뭘 의미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예요. Ongoing God's presence. 그렇죠? 제단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뚝딱 다듬지 않는 돌로, 그것도 뭐 공들일 이유도 없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그것도 계단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쌓으면 돼요. 계단 만드는 게 얼마나 그거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이거 그 계단도 만들지 말래요. 하체가 드러난다고. 그 임시로 뚝딱 할수 있는 오케이저널리,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성막은 경우에 따라가 아니라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출애굽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장막을 치고 있는,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든지 간에 성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Ongoing presence. 그런 의미에서 발전적 계시예요.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방 마태복음 28장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8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약속.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실은 성막에서 시작된 거예요. 항상 백성들 가운데 밤에는 구름,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거할 장소를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지금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실은 우리가 계속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가보세요. 10절. 25장 10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군데만 이 증거계, 언약계를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을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거를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자, 대충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자세히. 하나님이요,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적용해 봅시다.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항상 이게,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지만, 옛날에 주신 그 성막이 지금까지 그 메시지가 이어져 오잖아요. 상징성이 이어져 오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큐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중에 하나인데,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런 게 사투리인가 아니면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좀 쪼잔해. 이 사투리예요? 아니면 표준어예요? 쪼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뭘 고리를 앞쪽 뒤쪽 두 개씩 달고 금태를 두루 뭐 그런 디테일까지 다 설명하실까 싶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만유의 하나님인데 대충 그냥 폭넓게 네가 알아서 딱 져! 뭐 이러지 않고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뭐 이게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키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적용을 잘못하면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딴게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거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심성의껏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내가 no matter what 내가 받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배죠. 어떻게 보면 예배, 오늘 이 자리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문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디테일하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가치관에서 그 매뉴얼 따라가는 걸 피곤해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중심을 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지난 주일날 설교도 드렸지만 할례가 육신의 흔적으로 남기는 걸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면의 할례를 얘기하듯이 마음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당신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건 관두고 뭐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배 인도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와서 그냥 설교만 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제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제가 책임지고 찬송가 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골라요. 그럼 제가 찬송가 제가 골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무슨 곡을 부르냐, 그것도 봐요. 제가 성가대에 가가지고 이곡 불러주세요. 제가 그 요구까지는 안 하지만 적어도 주보에 올라오잖아요. 아, 이 곡을 하는구나. 아, 이곡 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휘자한테. 이 곡은 못합니다. 틀림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냥 성가대에서 다 부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애도레이션 찬양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간상 말씀을 하나님을 업리프팅하는 찬양을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거 부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서로 사랑해요, 서로 위해줘요, 그것이 우리예요.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째째해 보일 정도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째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자유를 주면 돼요. 프리.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라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위치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저를 향해서 쪼잔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 매일 똑같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찬송만 안 하고 왜딴 사람이 원하는 찬송만 부를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항상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래 한 곡도 정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담당자가 있었어요. 건축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자, 누굴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31장 3절 누굴 것 같습니까? 2절 보실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31장 2절.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그다음에 6절 가보세요. 31장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축 담당자가 거기다 쓰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두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 재주가 좋은 것도 성령 충만한 데서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티스트 혹은 피아니스트 혹은 뭐 페인터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예배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재주만 좋다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다라고 했고,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요하는 것들, 보석을 깎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재주로 보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로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지혜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가면 똑같은 개념이 다시 나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또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제일 디렉트하게 적용되니까 성가대원들이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실 분. 성가대원이 토요일 날 부부싸움 했어요. 주일날 성가대원으로 나와서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하면 되지만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주일날도 으릉으릉 막 이래요. 성가대원으로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확실히 얘기해서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강장로님이 앞에 서가지고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서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퀘스천을 받을까요? 제가 토요일 날 부부싸움 했어요. 주일 날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토요일은 관두고 주일 아침에 싸웠어요. 네. 나오기 전에.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되죠. 성가대원도 해야 돼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부부싸움 했어도. 근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 자리에. 부부싸움 해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빨라져요. 빨리 회복이 돼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뭐 하라 말아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일에 섬기는 자는 우리가 은사 중심으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 중심으로 해요. 이렇게 건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건물 관리해서 일하시면 되고요. 또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찬양대에서 일하시면 되고, 뭐 찬양팀에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그런 표현력 내지는 얼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팀에 올라와서 하셔도 돼요. 여기 미모를 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아, 모르시나요? 이거 미모가 돼야 여기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 진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술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인간의 재주로 끝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기술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솔로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의 감정이 그 모든 가늠자는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뭐 그냥 모든 콩쿨 대회 나와서 다 우승한 사람인데 찬양을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베스트 소프라노인데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 성령 충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성령 충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음치가 노래를 해도 제가 한번 이거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치가 노래를 해도 모든 사람에게 감화 감격을 하게 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실제 경험자잖아요. 세상에 난 그런 음치 본 적이 없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 집회 때마다 특송이 있었는데 아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풀타임 전도사로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제가 준비 진행위원이니까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부를 때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아, 그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네. 김 전도사, 정신 차려. 제가 그게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 그렇죠. 정신 차려야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가 안, 아유. 안 돼요. 정말 좀 형제님,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뭐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완전히 얼굴 팔리는 일인데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은 당연히 또 정신 차려라는 얘기 할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내 목을 건다. 그리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안 그럼 나 이거요, 이거.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수양관이 포코노 아세요? 펜실바니아 포코노라고 하는 아주 그냥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산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찬양 노래를 하는 거, 준비를 하는 거. 나는 그 진짜 돼지 멱 따는 소리가 그건지 그때 알았다니까. 이게 누가 돼지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guess what? 드디어 집회가 왔어요. 집회 때 특송하는데 그 형제가 나온다고 제가 이제 하니까 야, 난 갑자기 그냥 초긴장. 거기다 담임 목사님은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고 그냥 딱 섰어요. 제가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는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걸 부르는데 온 회중이 전부 눈물 나. 노래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도 음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천상의 찬양같이 들리더라니까. 그리고 저를 제가 목이 잘라졌겠어요? 이게 달아났겠어요? 안 달아났겠어요? 잘했어, 김전사. 근데 칭찬받았다니까요. 너무너무나 큰일을 봤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예배로 생각하십시오. 건물 짓는 걸로만 생각하지. 예배잖아요. 예배에는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백성의 역할은 그럼 뭔가? 거기 성경 구절을요, 시간 되시면 하나씩 좀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막을 나타나는데 금, 은, 놋,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늠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능유, 관유, 호마노, 보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재료들이 광야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껏 나오면 조각목, 해달의 가죽, 광야에 있는데 무슨 이 해달의 어는 오프하지? 해달의 가죽?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네 뭘까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물품이요? 애굽 사람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기 보세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점잖게 썼지만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건을 plu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lunder. 취하였더라가 애굽 사람의 물건을 receive 뭐 get 이런 말 이런 영어 단어가 아니라 플런더. 플런더란 말이 뭐냐면요, 적에게 가가지고 때려 부시면서 노략한 거를 얘기해요. 플런더. 전략물 노획하다, 노략하다, 때려 부수면서 다내 거로 뺏어 오는 거. 그걸 플런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다 뺏어서 노략질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썼어요. 애플리케이션. 이걸 또 어떻게 어플라이 해야 해? 주님의 일이면 가서 노략질을 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때려 부셔라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면 큰일 나죠. 이 적용의 문제예요. 왜냐면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 애굽 사람 거를 플런더 가서 노략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어떻게 가지고 와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럼 이건 뭘까요? 실은 뭐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아 필요에 따라서 뭐 광야에서 무슨 물건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애굽 사람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실용적 의미로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보세요. 여러분의 job,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게, 여러분이 일하는 company, 여러분이 own하고 있는 비즈니스든 일하는 employee로 일하시든 간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딴게 아니라. 이거는 세속적인데 이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맞아요. 세속에서 돈을 버세요. 세속에서 돈을 버세요. 그거 가지고 뭐 노략질을 하라 뭐 이렇게 불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 돈을 버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어디 10의 9조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10의 1은 뭐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뭐라 교회 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받는 봉급은 뭐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버는 돈은 이건 좀 세상 때가 묻은 돈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물건 가져와서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느 것도 세속으로 세속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산 집,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 여러분이 심지어는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몇백 불짜리니까 이거는 세속화되고 한 5불짜리 하면은 그거는 정말 뭐 정말 검소하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가져온 그것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성막의 드디어 이제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좀 보겠는데요. 성막은 말을 앞에 거룩할 성자를 썼지만 말 그대로는 장막, 텐트예요. 장막 혹은 성막 둘다다 씁니다. 한번 모양을 좀볼 수가 있을까요? 자, 잠깐만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괜찮죠, 그림이? 저 가운데에 회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한번 좀 가까이 가볼까요? 저기 그 텐트가 쳐져 있는 거 보세요? 이거요. 한번 보세요. 저 광야 가운데 저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열두 지파가 각, 열두 지파니까 3, 4, 10이니까 각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과 동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두 지파가 딱 5열을 정돈해가지고 저렇게 텐트, 장막을 쳤어요. 자기 장막들을. 그런데 그 텐트 중에 하나님이 거할 텐트는 우리가 구별해서 성막, 홀리 텐트, 성막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근데 저긴 밤에 불기둥이에요. 약간 좀 과장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보이죠? 예, 저게 이제 제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발전된 계시로 인해서 뒤에 성막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현장이었죠. 오케이. 저거 난 보고요. 야, 저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저 끝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200만이 저렇게 모여서 텐트 치고 사는데, 자기의 텐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 그 문은 전부 다 어디를 향했을 것 같아요? 텐트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고 나오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전부 다 텐트 문을 열은 거죠. 그렇죠? 텐트에 하나님의 성막 동쪽에 있으면 그 모든 텐트는 전부 다 서쪽으로 문을 내고 있을 거고
성막의 남쪽에 있으면 그 텐트는 모두가 다 북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나오면 텐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기서 하나님을 목이 고든 백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I cannot think of it.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을 떤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기서 죄를 짓고 어떻게 저기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어떻게 저기서 막 시험 주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실은 여러분 성막이에요. 성막. 겨우 성막. 점진적 계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를 보여주는 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커튼이 여기 딱 막혀서 쳐진다면 드디어 창세기에서 삐끔 열어주신 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구나 하면서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얼굴, 이 뭐죠? 치마,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게 만나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조금 삐끔 여니까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는구나. 조금 또 삐끔 조금 더 열어는 게 이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실 수 있다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아직 저까지 열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열렸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아까 그런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여주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별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이 장, 이 계시의 커튼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다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훨씬 더 리얼하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오늘도 매일 성령 충만과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별다른 생활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시험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아까 같이 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고든 백성들, 야, 한국인을 택하셨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은 이런 변명과 생각들이 나는데, 실은 계시의 커튼이 완전히 열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막의 상징 한번 보실까요? 성막의 상징.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이게 뭐야? 모형이에요. 모폰, 모판이에요. 모판. 그리고 그 모판을 통해서 성막은 뭐냐면 카피본이에요. 카피. 카피라는 거예요. 카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제 신분을 코렉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설교하다 막 지나가니까 제가 화교 출신인데 하고 지나가니까 아, 김하영 목사님이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격하는 분들이 목사님 중국말 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하여금 굉장히 길을 주게 하는데 화교 출신이지 중국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저는 화교를 2년 다녔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노는 그 말들은 아직도 하도 놀았으니까 중국말들이 기억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요번에 진짜 중국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분한테 내가 어렸을 때
뜻없이 막 놀면서 이렇게 구호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어렸을 때 놀잖아요. 그런 말을 내가 중국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빠로버 신지 쪼로 빠로버 이러면서 내가 놀았어요. 근데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그분한테 내가 빠로버 신지 쪼로 빠로버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꾸 당기는 거래. 막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니까. 술래가 나무 기둥 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이거를 풀면 그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10명 정도가 이렇게 다 서로 허리를 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술래인데 맨 뒤에 가가지고 빠르고 하면서 막 당겨요. 그러면 힘이 없는 애가 이거 놓잖아요. 그럼 걔가 술래야. 그래가지고 더 가가지고 맨 뒤에 가가지고 당기면서 빠르고. 아,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게. 그 정도는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 그러니까 전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화교를 다녔어요. 근데 화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한자를 지금도 잘 써요.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명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우냐면 그 모판이 있어요. 모판. 한자 모판. 예서 하늘천 따지 감을년 누룽황 이렇게 쫙 있다면 그거를 이게 모판이 있으면 제 노트북은 습자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든 노트예요. 이렇게 접었으니까 그 사이에 모판을 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딱 끼고 그러면 습자지니까 드러나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자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내가 글씨를 잘 썼다니까요. 모판을 따라서 글을 쓰면서 배웠어요. 한자를. 마찬가지로요. 지금 하늘의 모형이 모판이에요. 그 성막은 그 하늘의 모형을 보고 만들어낸 카피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구조, 재료는 하늘의 모형을 reflection. 반영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를 써라, 뭐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구조 보겠는데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의 것에 대한 리플렉션이에요. 하늘의 것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 우리 주일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반영한 거라고. 천상의 예배의 카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시면 천국 진짜 가신다 해도 천국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천국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격이었으면 천국 가서 절대로 그런 예배 여러분 듣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배만 천국 예배가 아니라 원래 예배가 천국의 예배를 본땅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예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 역시 천국의 것을 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구조를 보거나 성막에서 드는 재료들을 보면 천국의 모형을 오리지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의 모양하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중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이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번이 지성소예요. 2번이 성소예요. 그리고 1번이 뜰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라는 말을 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는 그냥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성소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다음에 성소에 보면 세 가지의 기구가 나오는데 떡상, 분향단, 등대 이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뜰로 나가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나옵니다. 요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냥 대충 볼 게 뭐냐면 이 구조가 뭘 얘기하겠냐면 성막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 밖에 쭉 쳐져 있는 것이 이 성막들의 경계잖아요. 이게 성막들의 경계. 요 성막들 경계, 요 1번에서 밖으로 나오는 요 바깥,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뜰 밖으로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을 뭐라고 하면 그거를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진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문 밖,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문 밖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 그게 골고다 아니에요. 골고다가 왜 영문 밖이죠? 영문 밖이라는 말은 성전 밖, 이스라엘 진영 밖,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땅이라는, 이게 영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합시다. 이게 이방인 진영이에요. 조금 갔더니 이스라엘 진영들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한참 갔더니 드디어 어디요? 저 앞에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로 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로 나눠져요. 성소를 생각하면 다섯 군데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구조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그렇죠? 천국의 모형을 오리지널을 카피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카피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슨 천국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료도요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성소,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사용되는 재료들이요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점점 고급 비싼 거를 씁니다. 동, 은, 금 순으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나중에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궤라고 그랬어요. 법궤가 제일 비싸요. 왜요? 그 속죄서 같은 거는 순금 덩어리예요. 순금 덩어리. 제일 점점 들어갈수록 더 비싼 거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 그 바깥에 경계선을 나타나는 그 휘막 밑에 쓰는 받침은 놋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놋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소기둥은 은이고요. 나중에 지성소를 바치는 거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성막의 재료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비싸고 비싸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요. 더 희귀한 걸 썼어요. 희귀하니까 당연히 더 비싸죠.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더 값지고 희소 가치가 있는 거를 썼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막 구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때 성막 구조는 어떨까요? 성막 구조 역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우리가 그 법궤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법궤 뚜껑. 응? 어? 시은소. 시은소. 혹은 보좌라는 말도 써요. 은혜의 보좌, 시은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원래.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피고 마주보는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 하나님 앉아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만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는 왕좌예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금이에요. 그 다음이 지성소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성소예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제사장.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들어와요. 다른 제사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오는데 1년 365일 원하는 대로 들어가나요? 대제사장이라도 언제요? 1년에 딱한번 요임키포르. 주위시들의 가장 큰 할리데이. 요임키포르 데이. 아이들 학교도 안 가요.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성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들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들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뜰은 거기에 분향단하고 번제단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분향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 있는 뜰은 누가 들어와요? 제사장들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레위인도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온 유대인, 히브리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물 가지고 온. 그래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양을 가지고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 진영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이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의식적으로, ritually, 정결한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 부정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마귀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영문 밖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밖으로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히브리인이든 이방인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히브리인들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정결한 히브리인들만. 그리고 성막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간혹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 정결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들어와요. 성소는 더 이상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1년에 딱한번 속죄일 날 들어와요.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뭐예요? 가기가 힘들어요. Very selective. 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막 나오잖아요, 봐요. 감히 금조각 옷도 안 입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누가 제재했어요?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이 성막 시대로 가면은 감히 어떻게 이 지성, 아까 찬양할 때 지성소로 나오라 했잖아요. 지성소로 나오. 감히 어떻게 지성소로 나와? 못 나가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의 모형일까요? 무슨 천국의 오리지널 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은 쉽게 못 만나요. 그거 가르쳐 줘요. 쉽게 못 만나요. 여러분, 쉽게 만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하나님 만난 분 계세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만난 분 있으세요? 그냥 계시겠지 정도지. 진짜 만나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나는 자체가. 이 영어로 인카운터. 하나님을 인카운터 했느냐? 와우, 그거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끔 늘 옆에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지성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아무런 선입관 없이 딱 보면 이거는 왕이 자리하는 배치도예요. 왕이 딱 앉아있고 그러면은 가장 뭐랄까, 바디가드, 경호원들이 있을 것이고 성소는 캐비넷 멤버들, 참모들이 딱 거기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성막들에는
다른 그 모든 쉽게 대신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 그 밖에는 백성들이 딱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적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게 정확하게 왕이 자리하는 배치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치도가 뭘 의미하냐면, 왕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쫙 배치도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쓰는 모든 기구의 재료도 왕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부터 천한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게 천국 모형이에요. 천국이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 아셨죠? 보좌, 보좌, 보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와, 지금 계시록 강의할 때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 막 펑펑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상의 예배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배열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내 앞에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는 바로 그 배열도로 다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free access가 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데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천국의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삐이 꿈, 계시록까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성막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앉아 계신 지성소,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앉아 있는 중심으로 갈수록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성막과 그럼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성막이 이 땅의 천국 모양을 할수 있다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서 가능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마치 세상 속의 에덴과 같이 이 세상의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임도 아무리 이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항상 천국의 맛을 볼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천국의 맛을 못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베델의 예배가 너무 눌렸다,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시나? 아니요, 그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머조리는 우리 베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천국을 본대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빨림 하실 이유는 없죠. 저한테 아부해야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내가 앞만 봐도 그분이 나한테 아부할 이유는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매주 예배에 주님을 만난다고. 그 만남 때문에 우리 베델 예배에 온다고. 베델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주님의 임재가 뚜렷한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는 건 아마 그런 피드백이 한 100이 있다면, 그 피드백 100 중에 한두 분이 아마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100사람이 저한테 다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카톡 다 알려드릴까요? 제 카톡? 좀 카톡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까똑까똑 그러면서 밤새 까똑거릴까봐 못 알아채 드리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카톡. 네. 자, 한번 겸손하게 베델의 예배에서 천국의 예배를 맛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합시다. 속으로 아멘. 아니, 밖으로 하지 마시고. 아멘! 그러면, 어이구, 이럴까봐. 정말
나는 베델의 예배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속으로 아멘. 만약에 내가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죠, 뭐. 예배가 하나님이 아까 디테일하게 얘기한 대로 예배를 안 드리든지. 그래서 내가 워낙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는데 그게 거슬려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난 제일 괴로운 게 은혜 못 받는 성도예요. 정말 미치도록 괴로운 게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성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견디기가.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하셔도 되고요. 담임 목사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베델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세요. 셀에서 나누세요, 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 이게 천국이 전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에 이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 공부해서 배운 거니까요. 가르쳐도 이게 성막을 보면 천지 창조와 너무 흡사한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얘기 들으면 그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31장까지 5, 6, 7, 8, 9, 10, 11, 7장이에요. 7장.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천지 창조 7일을 상징해요. 아주 이게 일부러 막 꿰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을 나타내는 성막이 천지 창조 7일하고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완성하는 그 모든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항상 첫날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첫날 설날에 꼭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2절하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가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기술 좋은 사람을 세웠다라는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자? 아, 성령 충만한 자.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게 성막을 지을 때 천지 우주 만물 천지 창조와 비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막을 짓는 거하고 연결이 돼. 이게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 왜 그런지를 계속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은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다시 아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천지 창조가 7일이라면 성막도 7단계로 나눠져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다음에 천지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하나 할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축복, 베네딕션을 선언해요. 베네딕션, 우리 축도하잖아요. 베네딕션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베네딕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네딕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멜레딕션. 멜레딕션. 첫 번째 멜레딕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았다. 첫 멜레딕션은 남자가 혼자 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결혼시키죠. 근데 모세가 이 성막 모형을 받고 나서 지은 후에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모세도요, 축복을 선언해. 그러면서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면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베네딕션이 나와요. 이거 천지창조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천국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그대로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할까요? 거하심에, 거하심에 쓰세요.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하심에. 근데 이거 어쨌든 스케노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거하심에. 영어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요한복음 1장 14절 영어 성경 보면 우리 가운데 태버나클 하심에 이렇게 돼 있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태버나클. 태버나클이 뭐냐면 성막. 영어로 태버나클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태버나클, 우리 가운데 성막 하심에, 그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심에.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텐트 치고 계시나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장막이 딱 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 그 내비게이터 10단계 교재 보면은 여기 왕자 표시가 있잖아요. 왕자 표시. 여기 누가 앉아있냐?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있냐? 아니면 내가 앉아있냐? 그거, 그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누가 여러분의 중심에 태버네클, 텐트를 치고 계세요? 그거 질문을 하는 거죠. 성막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버네클, 성막,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삐끔 보여주시는 계시. 조금 보여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크리스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크리스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버네클 하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안 살 거예요. 아니, 그럼 제거돼야 할 삶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저희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니면 여러분 저를 되게 미워하실지도 몰라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계셔. 그럼 못해. 뭐 좀 또 아내하고 더불어 뭘 뭐 재미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목사님 옆에 계셔서 또 못해. 제일 섭섭한 거,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옆에 계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가끔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건 좋죠. 근데 하루 세 끼, 1년 365일 저하고 같이 식사를 드신다. 좋아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솔직히 안 보여서 그렇지. 김한용 목사님 보이듯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1년 365일 함께 내 옆에 늘 계시는 것을 보이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진짜로 1년 365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아니면 좀 가끔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지 뭘 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하겠다. 불편해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와 함께 산보를 거니시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쫓겨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싫어요. 언제까지?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그게
풀이 안 될지도 몰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한때는 좋지만 어떨 땐 되게 불편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서 부부싸움 못하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부의 이점은 부부싸움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싸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부모님이 계셔서 부부싸움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은 불편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게 실은 여러분은 유익이고 덕이에요. I don't feel like it. It doesn't matter.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I don't feel like it 하는 그런 갈등이 늘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과 하루 24시간 살기는 싫어하는 구석이 있어요. 한 시간쯤은 give me a break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조금 길어져도 지루한데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같이 있는 거 지루한 게 있잖아요. 예? 부부도 좀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만날 때 반갑건만. 그래서 주님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계셨다가 좀 급할 때만 좀 찾아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급할 때만 날 찾지 말고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형통할 때도 좀 같이 있자. 예.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꼭 힘들고 어렵고 그만 이머전시가 생길 때마다 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태버네클 텐트를 치고 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 임재를 인조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정말로 즐거워하고 불편한 부분도 실은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죄를 안 지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주 성도들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주 성소로 들어가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
마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